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2800선에 안착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오늘 도전 한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장에 오늘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미국에서 약간 경제 둔화 조짐을 보이는 그런 경제 지표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오늘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저출산 대책 관련 종목들도 그랬고 그리고 영일만 대교 관련된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오늘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잘 마무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마켓 스탠바이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수재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고요.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 출발 전에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할지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고르신 개장전 탑3 공개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로는 미국 중국산 배터리 조달 금지 추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여기에 따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은 미국 하원 의원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그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제조 업체들의 그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따른 내용이 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반사수의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2차전지가 흐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오후장 때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당뇨병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서 21일부터 24일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한미약품과 펩트론 그리고 동아 ST 등이 참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에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은데 좋은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조를 계속 좀 이어갈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슈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제약바이오 쪽에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오늘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대왕고래라고 좀 칭할 수 있는데 시추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좀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전략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조정폭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7월에 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왕고래에 대한 테마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은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 그리고 미국의 당뇨병 학회 개최, 대한고래 이슈 이렇게 세 가지를 투자 포인트로 들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조선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에 따라서 2분기에 조선 관련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지금 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클락슨 신조선가가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186.4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게 조선업이 최고의 호황을 보였었던 2008년도에 187.19포인트 이후에 지금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35% 상승할 만큼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조선 3사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HDG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 11%,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46%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출은 한 24%,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8%,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매출은 33%,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정부에서 조선업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별 보증 비율을 기존의 85%에서 95%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일단 조선사들의 금융 지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신규 수주 관련된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업체들의 뭐 추격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이 어느 정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뒤집히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선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 뭐 저도 이제 비슷한데요. 당뇨병 학회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21일부터 오늘부터죠. 24일까지 지금 미국 당뇨병 학회가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뭐 전 세계 관련된 뭐 전문가, 기업, 연구기관 등 한 12,000여 명이 전문가가 참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시장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비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같이 이 기타 질환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의 중심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지가 인하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긍정적인 그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신약 기술 수출, 그다음에 FDA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SK그룹의 이제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SK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분야에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투자한 이후에 뚜렷한 그런 이제 성과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SK그룹 내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중심으로 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열사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비주력 사업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서 지금 사업 구조를 개편을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 뭐 이런 이제 개편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개편을 통하면 뭐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대규모 투자가 지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분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개편을 통해서 좀 그런 분야에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중에서는 이제 지주회사인 SK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사업 구조가 개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주가 상승이나 배당금 확대 관련된 그런 이슈가 뭐 가능성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개장견 탑3에서 일단 당뇨병 학회에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 골라주시면서 잘 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 뭐 앞서 이슈레이더에서 조선주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임순재 대표님도 조선주 이야기 했지만 한화오션이 오늘 아침에 공시를 올렸습니다. 미국의 필리조선서 지분을 100% 인수했다라는 공시가 올라오면서 미국 조선업 본격 진출하겠다라는 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참여해서 100%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고 인수 금액이 1억 달러, 138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미국의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게 오늘 하나오션이나 하나그룹주들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오늘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